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저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정성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콜레스테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공존해야 하는 건가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막, 세포질의 구성 성분이고 네.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호르몬과 에너지를 만드는 꼭 필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인 테스트로겐을 만드는 구성 성분이 되겠고 소화액인 담즙을 생산해서 음식물의 소화흡수를 돕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지질 혈증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입니다. 혈액검사에서 기준치보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낮다든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 이상지질 혈증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체의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특히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피 안에 과도하게 존재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상지질증이 발치가 되게 되면 혈관 손상이 일어나고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로 나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혈액에서 간으로 가기까지의 상태가 되겠고 즉 에너지로 쓰고 나서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 안에 지방질의 과도한 침착을 막게 되고 혈관 청소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좋은 불리게 거군요. 되겠습니다. 네. 예. 하지만 반대로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혈액으로 가기까지의 상태를 말하게 되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성분이 되겠지만 혈액 안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서 피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따라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고밀도는 좋은 거니까 높이고 저밀도는 낮춰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관리를 잘 못하게 된다면 병으로 또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성인병으로 불리는 이상지질혈증, 네. 고혈압, 당뇨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네.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을 방치하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죽상경화반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서 동맥경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동맥혈관 질환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1%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3%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기준 수치 이하로 낮추게 되면 이런 심혈관 질환은 크게 40%까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듣고요. 알맞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하면 항상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더라고요. 높은 것보단 낮은 게 나와서 옳았구나 좋다 싶었는데 그게 또 아닌가 봐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심장병을 조심하라 이렇게 들었는데 낮은 게 좋은 게 아니었는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밀도는 좋은 거라서 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연자분은 어떤가요? 심혈관 질환에 발생하는 기준치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도에 따라서 혈액검사 기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을 보는 데 있어서는 피검사 수치를 네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임상적인 의의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인데 이것이 160 이상, 그 다음으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수치가 200 이상, 그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40 미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게 되면 이상지질혈증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질병의 유무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말초동맥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 기준이 160이 아니라 70 이상만 되어도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피검사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성인병,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나이, 흡연 여부 등 여러 가지 위험 인자에 따라서 기준치가 다르게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연자분도 아무래도 개인의 원래 기저 질환을 좀 생각하시고 검사를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 무조건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건가요? 모든 성인병은 병이 있다고 해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지질혈증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전문가인 의사 처방에 따라서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준 수치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지질혈증도 심하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알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두 가지 알약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복합제도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데 있어서도 많이 편리해졌고요. 알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불응성 이상지질혈증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 주사약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 전략이 있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도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혈액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성인병 관리의 시작은 개개인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생활습관. 예, 덜 짜게 드시고 덜 기름지게 음식 드시고 비만과 과도한 음주, 흡연은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거기에 동반해서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한 번에 30분 이상씩 살짝 숨이 찰 정도로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빨리 걷기를 하시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하시게 되고요.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사를 한 명 정해서 꾸준한 상담과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한 개만 먹어라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해야 한다.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나요, 노른자가? 네, 달걀 노른자에도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레스틴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한 가지 영양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편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는다면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콜레스테롤은 유전과는 관계가 없다? 유전과 콜레스테롤, 이건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콜레스테롤이 생활 습관과 관련이 됐다고는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질환들은 유전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 있다. X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맞았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성인병, 오늘 말씀드린 이상지질혈증도 잘못된 생활습관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는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러한 유전 때문에 생기는 이상지질혈증은 과거에는 알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개발된 PCSK9 억제제라고 하는 주사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도 아주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콜레스테롤도 유전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콜레스테롤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못 끊나요? 평생 못 끊냐니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계속 지금 생활습관, 운동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수치를 검사를 받고 괜찮아지면 약을 끊고 생활습관을 통해서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못 끊지 않는다.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건가요? 물론 이상지질혈증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약을 드셔야 되는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꾸준하게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봤었을 때 약을 드시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은 3개월 이내로 대다수에서 혈액 수치가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이 되게 되겠는데 약을 끊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그 효과가 없어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약보다도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은 본인의 식습관 조절, 금연금주, 꾸준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지질증의 경우에는 적절한 관리와 약물 복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콜레스테롤을 포함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